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있다고. 응.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자, 생명이 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극명한 대조 차이점이 뭐예요? 썩어요. 뭐가 없으면? 예,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생명이 나가버려서 그 생명체가 죽으면 그 죽는 즉시, 생명이 나간 즉시 썩어요. 왜 그럴까요? 왜 딱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썩어요. 딱 죽으면 썩어요. 그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죽으면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여러분 썩어야 돼요. 죽으면. 그렇죠? 죽었는데 안 썩고 그대로 있으면 이거 온 세상은 뭐예요? 완전히 시체 더미가 돼. 썩어야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모든 것들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또 여기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흙으로 안 돌아가요. 왜? 다시 살아나니까. 그렇죠? 생명이 다시 살아.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패가 되는 그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딱 없어지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잎사귀가 단풍이 들어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안 돌아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마 단풍 잎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그 썩어야 돼요. 그래서 썩어서 모든 것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패를 시키는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 부패 박테리아는 뭐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 그 뭐든지 죽었다 하면 어떻게? 그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를 시켜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부패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패 박테리아가 여러분 몸에 다 붙어 있어. 살아있으면 그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를 시킬 수 없도록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네. 어떻게 억제할까요? 그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죽자 말자 부패가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면역세포들이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즉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즉시 부패 박테리아는 막 번식해서 부패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생명체에 생명이 있는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썩는가, 안 썩는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많은 사람들은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건데, 살아있으면 안 썩어야지, 그죠? 계란은 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썩어요. 계란이 살아있다면 안 썩죠. 근데 그 계란에, 계란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그 계란이 안 썩는 계란이 돼버려. 네. 며칠이 지나도 안 썩어요? 21일이 지나도 안 썩어. 자, 썩는 계란은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썩어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계란이 그 썩는 계란인데 갑자기 생명이 들어오면 안 썩어요. 어떻게 썩는 계란을 안 썩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돼. 어떻게 하면 생명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계란에? 부화기에 넣어놓으면 안 썩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화기의 온도가 몇 도게? 38도입니다. 여러분, 38도라는 거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온도가 높을수록 잘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도에서도 썩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잘 안 썩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란이 꽤 오래 가요, 냉장고에서는.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서는 자 4도다. 그럼 안 썩어요. 그러나 오래오래 놔두면 냉장고에서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 계란 꺼내가지고 실내 온도 15도 썩어요. 20도 썩어요. 25도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25도 썩어요. 28도 더 빨리 썩어. 30도 더 빨리 썩어. 34도 후딱 썩어. 예. 네. 38도 안 썩어요. 36도까지는 썩어요. 37도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38도가 딱 되면 그때 생명이 탁 와요. 세상에. 여러분. 네. 생명은 누가 보낸다고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진선미, 그게 그 영적 에너지를 탁 보냈다 하면 그때부터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부패가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은 뭐를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계란이 지금 몇 도가 됐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사람은 그 계란이 몇 도가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 38도가 됐구나. 그러면 생명을 보내죠. 왜 하나님은 38도가 돼야 계란에서 생명을 보낼까? 25도에서는 왜 생명을 안 보낼까?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25도에서 생명 보내면 계란 못 먹어요. 왜? 암탉이 알만 낳았다 하면 생명이 와서 그게 병아리가 돼 보세요, 여러분. 그럼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해 먹어?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네. 그거는 훨씬 덜 중요한 얘기예요. 왜 38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생명을 보내서 요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가 있겠다. 왜 그렇게 판단하실까? 자,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깃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깃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깃털은 맨 마지막 단계에 생겨요. 아시겠죠? 네. 그럼 깃털이 없으면, 자기, 병아리가 자기 체온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깃털 없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38도가 유지가 돼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 체온이 38도거든. 그래서 보호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36도밖에 안 됐는데 생명을 보내서 그 병아리가 생기게 하면 36도는 저체온입니다. 병아리 못 살아요. 그래서 생명 보내봐야 헛수고야. 그러니까 38도지. 참.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는, 또 놀라운 사실은, 다 같이 38도가 된 그 부화기 또는
엄마 품에 계란이 10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한두 개는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왜 썩어? 아, 참, 얘기 다 해줬잖아요. 뭐 없으면 썩는다고?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근데 8개는 안 썩어요. 그건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왔으니까. 왜 8개는 생명이 왔고 2개는 생명이 안 왔을까? 생명 와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안 보냈어요. 생명 보낼 필요가 없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무정란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면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다는 게 막 너무너무 확실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있는 생명을 있다고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란 박사들에도 어느 게 무정란이고 어느 게 유정란인지, 예? 유정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 계란을 깨야 돼. 깨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자, 그러면. 그 38도가 8도를 유지해주고 이제 생명이 오면 왜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그 계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네. 유전자 없으면 안 돼. 그 유전자는 뭐요?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폐 만드는 유전자. 다 거기에 작동을 시작해야 돼. 뭘 받아서? 예, 네, 힘을, 생명을 받아서 작동을 시작하면 거기에 쫙 만들어진 다니까. 어느 분이 유정란을 보내왔는데, 예. 네. 그게, 어떻게 된 판인지? 그게, 예. 네.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 심장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이거 탁 비춰보면, 그건 이제, 그걸 검난이라 그래요. 검난해 보면 다 이렇게 쫙 보여요. 자,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켜지면 심장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예, 예, 병아리 발톱도 생기고 그렇게 생겨요. 근데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만 있으면 안 돼. 누구 유전자가 들어와야 돼? 아빠 유전자가 들어. 그거를 수정이라 그래. 그 그게 유정란, 수정란. 근데 그거는 현미경으로 그 유전자는 계란이 어느 부위에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자, 콩은 유전자가 어느 부위에 있어요?
신운이죠, 신운. 자, 이게 콩이라면. 이게 신운. 계란도, 계란 노른자 위 보면 뭐예요? 신운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 신운을 갖다가 또 생명이라 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적 에너지, 저 신운이. 신운은 유전자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뭐가 생명을 받아요?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계란을 깨가지고 이 노른자의 신운을 떼내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보면 유전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계란이 10개인데 8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2개는 생명을 안 줬기 때문에 썩어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2개는 무엇이라? 무정란이라. 하나님 어떻게 안 보고 알죠? 하나님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있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주는 분이니까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뭐 반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거를 우리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러네.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 뭐요? 아, 하나님 있구나.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구나.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그 진리를 선생님들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걸 진리라 그래. 진정한 이치. 예. 예. 그러면 그 원칙, 그 진리를 여러분의 유전자에 적용시킬 수 있어. 그러면 생명이 오면 그 병아리 계란에게 가는 계란 씨눈, 콩 씨눈에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생명으로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콩이 싹이 나서 콩나무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야, 그것만 봐도, 그 자체만 봐도 누가 있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야.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르쳐야 되겠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대로 생각하면, 자, 병아리가, 여러분, 한 며칠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병아리 박사요. 지금 병아리가 곧 태어날 거예요, 아마. 아마 한 일주일 이내로 태어날 것 같아요. 예.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부화 중이에요. 예. 부화 중. 그래서, 이게, 본부장 계란 박사, 병아리 박사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어떤 병아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다 연구해가지고 알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계란을 깨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그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가 진짜로 같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보고도? 아, 얘는
무정란이구나. 아빠 유전자가 안 보이네? 그러면 거기다가 생명을 줄 필요가? 줘봐야 저 병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개는 썩어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이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항상 주어지고 있고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자, 왜 꽃이 펴요? 생명이 와서 꽃이 펴요. 싹이 나고. 그래서 봄에는 뭐를 보는 거라? 생명을 보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 박수! 이제. 네. 이런 생명이 존재하는 한, 네?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도 이 생명이 오면 회복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확실한. 이 진리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 콩이 싹이 트느냐?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느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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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채로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거야말로 알아야 돼.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생명 주시는 분인 줄 잘 몰라. 모르고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까? 돈 잘 벌게 해 주시는 분. 네. 서울대학 붙여 주는 분. 이거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 거를 미신이라고 부른다. 예. 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시라. 하나님은 진리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가지 다 똑같은 거지. 그거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그래서, 자.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시는데, 보낼 때, 어떤 기본적인 그 생명을 보내가지고, 그 유전자가 켜지고, 병아리가 되거나, 이럴 때, 또는 콩이 되거나, 뭐, 싹이 나거나, 이럴 때, 그 어떤 여건이 맞지 않으면 생명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건이 맞아야 돼.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을 때 과연 그 병아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병아리가 잘 살아갈 수 없는데 생명 줘가지고 병아리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시체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건이 맞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건 뭐가 돼야 돼? 자, 계란에게는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돼. 그것만 맞춰주면 하나님 오케이. 생명 보내서 요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자. 38도면 충분해. 그렇죠?
자, 왜 4월 달에 벚꽃이 펴요? 요 온도면, 요 온도면 됐어. 그럼 겨울에는 하나님 생명 안 보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박수! 네, 네. 이제 문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기본 여건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술 먹어가지고 자기 간세포도 죽이고 자기 T세포도 죽이고 담배 피워가지고 자기 폐세포도 자꾸 죽이고 있고 응?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그 생활습관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살리려고 살고 있어요? 죽이려고 살고 있어? 죽이려고서. 그러면 이 기본 여건이 안 맞아. 하나님은 생명을 왕창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식생활이나 운동도 안 해. 거기다가 맨날 뭐예요? 어?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맨날 베타파야. 예. 그러면 생명이 생물 줘봐도 어떻게? 아 이게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 기본 환경이란 게 뭐예요? 기본 여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내면적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 신발은 달아도 뭐는 달지 않아? 의지는 달지 않아. 이게 선택이에요. 방구석에만 88 올림픽 때까지 방구석에만 죽치고 앉아서 아이고 내 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예. 확 전혀 다른 180도의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나가자. 창피해. 필요 없어. 창피를 이겨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는 쑥을 이기라 그래. 예, 네. 쑥스럽다. 남보기에. 예, 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표정이 어때요? 밝아. 온 집안에 다 생명이 넘쳐.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네. 자꾸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예. 네. 그 부정적인 면을 보는 선택을 하지를 마라. 그래서 이 확실히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자꾸 베타파로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 또는 무선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택은 지금 이 상효 씨는 성령이 주시는 선택. 여러분 이 상효 씨한테 예, 뭐 공부하라 뭐 잘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효 씨는 상효 씨 수준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 수준에서. 그 이상효 씨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예. 상효 씨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엄마도, 참, 우리 아들 참 대단하다. 자랑스럽지. 이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이런 아들 창피해. 이런 아들은 숨겨놔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창피해야 돼. 아들이. 그래서 아들 있는데도 있다고 그러지도 않아. 아시겠죠? 전 그런 꼴 많이 봤습니다. 미국서 부모님들이 이민 와가지고 돈 잘 벌었어. 근데 돈 버는데 너무 그냥, 너무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애들 교육이 엉망이야. 그래서 애들은 이민 와가지고 미국 학교를 보내놓으니 이게 완전히 뭐예요? 잘 맞지를 않아. 말도 안 통하지.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방콕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박사님이 좀 우리 아들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집을 가봤어요. 그 멀쩡한 애들이 우울증 걸려서 방콕하고 있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말 안 해. 그게 우리 한국의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창피해서 얘기 안 해.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은 도움이 좀 될까 봐. 비밀리에 초대한다니까요. 그래서 박사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영, 그런 정신으로는 그 아들이 절대로 안 나요. 응. 아시겠죠? 그 아들이 낳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부모가 네가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면 그제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부모 시시 창피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무슨 영이요? 그거는 악령이에요. 사랑이 없는 영이야. 자기들 자존심만. 예. 네. 자기들 자존, 부모로서 자기들 자신의 자존심만 더 중요하고, 아들은 창피해. 예. 네. 그러면, 그 아들은 계속 왕따 당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악령이란 게.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 악령의 대결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 혹은 악령이라는 말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없었냐 했더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있었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 아시겠죠? 제가 그걸 깨닫고 이야, 역시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된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영과 신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우리 민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성령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정, 뭐요? 정신이 있었어. 네. 그러면 이거를 정신 또는 뭐라 불러요? 정령이라고 부릅니다. 정령.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상효시는, 여러분이 방금 만난 상효시는 88 올림픽 때 드디어 무슨 생각이 들었다? 아하, 우리 부모님은 점점 늙어 가시는데 지금 부모님 도움 받고 그냥 맨날 방구석에서 그냥 빌빌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뭐예요? 누가 될 뿐이다. 뭐 체리자? 정신체리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이 그때 탁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요. 올바른 생각이. 그것은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아프면 자꾸 내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원망하게 돼요. 그거는 악령이야. 왜? 그래가지고 내 유전자만 자꾸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마음속이 뭐야? 그 전에 그걸 섭섭병이라 그래. 섭섭병. 그쪽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선택하지 말라. 그거는 악령들이 나를 어떻게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성령은 뭐예요? 자, 지금 암 걸렸지? 지금이 뭐야? 기회야. 니캉내캉 아주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네가 기본 여건만 착 갖춰줘. 그러면 내가 뭘 줄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신없이 사네. 정신 나갔네.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소리나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돈벌이 한다고 정신이 없네. 그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신에게 홀려가지고 사는 모습이 뭐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돈 벌다가.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다 그게 뭐예요? 욕심에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 저 녀석, 이제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령 얘기예요. 아시겠죠? 악령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불렀게? 잡신. 잡신.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사로잡혀요? 잡념으로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오셔서 뉴스타트를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잡신에게 점령당하면 행복하지가 않아. 응? 날 것 같지도 않고, 다 박수를 치는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응? 그거를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 잡신을 벗어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이제 잡신. 잡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은요. 너무너무 이 성령 위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음식을 막 허겁지겁 막 처먹어. 그러면 우린 뭐라 말해요? 정신없이 처먹는다. 먹는 것도 성령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좀 꼭꼭 씹어서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데도 정신이 필요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처먹지 말고 좀 하나님이 지금 네 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꼭 씹어서 과식하지 말고 뭐야 알맞게 적당히 먹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으래. 아. 그래서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병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요?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뭔가 무엇을 목표가 이 생명이 목표가 아니고 출세가 성공이
예. 이런 것이 완전히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정신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과 잡신을 구별하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본 여건은 뭘까?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생명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 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콩의 경우를 보면 콩이 갖추어야 할 콩이 생명을 받아서 이 콩이 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나중에. 자, 그래서 콩이 생명을 받으면 먼저 뿌리가 내려가. 그 다음에 떡잎이 생겨.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쳐지고 여기에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콩이 열려. 그렇죠? 이 순서대로 탁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야 돼. 그러면 순서대로 켜지려면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오려면 기본적 여건을 갖춰줘야 돼. 자, 우선 봄이 돼야 돼. 그렇죠? 겨울에는 안 돼. 온다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 콩을 어떻게 심어야지, 그렇죠? 심는 이유는 뭐예요? 흙 속에 있는 영양소,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이렇게 N. 그 다음에 심고 뭘 줘야 돼? 물 줘야 돼. 물 없으면 유전 생명 안 와요. 자, 물은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 만약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깜깜한 벽장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콩 썩어요. 이제 화분 흙이 담겨있죠? 거기에 콩 심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에 넣어놓으면 썩어요. 왜? 햇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와. 네? 자, 그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해. 영양소도 막 과한 영양소, 뭐 좋다는 거, 뭐 비료 이런 걸 왕창 주고 물도 막 왕창 주고 이런 뭐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적당. 운동도 어떻게 적당히. 제발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 와, 내 몸 컨디션 좋아지네. 그래서 자꾸 운동으로 내가 나아가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절제. 네. 절제, 햇볕은 sunlight. 절제는 temperance, tea. 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 air. 그래서 콩은 뭐만 있으면 돼?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기본 여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콩은 뉴스타만 하면 돼. 콩은 뉴스타 탈 필요가 없어. 뉴스타만 있으면 돼.
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본 역할 하나 뺍시다. 안 심어 콩을. 흙에 안 심고 물만 자꾸 줘. 그러면 콩 유전자에는 이렇게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유전자가 갖춰져 있으나 물만 주면 나무가 될 기본 여건이 아니야. 나무가 되려면 이제 튼튼해야 되고 영양소가 더 필요해. 근데 땅에 안 심고 물만 자꾸 주면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 여건대로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이 돼버려. 그래서 너는 콩나무는 기본 여건상 될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너는 콩나물이나 되어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동물. 동물은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운동. 운동은 이 exercise. 예. 그다음에 운동했다 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은 new start. 그래서 동물도 운동을 안 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유전자 꺼져요. 유전자 꺼져 가지고 이 생식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사자를 집어넣고 사자 운동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암컷 수컷 같이 넣어놔도요 합방 안 해요. 할 기분이 안 나? 뭐 새끼 낳아봐야 똑같은 동물원 생활 할 텐데 그게 사자다운 생활이요? 사자 기분이 안 나지.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성적 욕구도 떨어져 버리고. 왜? 성호르몬 유전자들이 꺼져 버려. 그래서 운동은 기본 여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해. 자, 인간은 뭐가 더 필요해요? 동물보다. 신뢰가 필요해, 신뢰. 신뢰, trust. 왜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할까? 동물들은 신뢰가, 뭐 신뢰 안 해도 돼. 여건만 딱 맞춰주면 딱 생명이 와.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선택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해요. 이것이 옳다. 이걸 나는 신뢰한다. 동물에게는 신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그냥 기본 여건만 잘 해주면 다 생명이 와. 근데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받을 것이냐, 생명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다 사람들의 선택이야. 생명 그 딴 게 있을까? 없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가 있어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하게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생명을 뭐요? 상효시처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될 때, 예, 여러분은 드디어, 와, 이렇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생명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드디어, 짜잔! 하고 생명이 탁 오면 유전자는 짜잔! 하고 켜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